부끄러움과 학력 부족, 뭐 비연수 이런 경력을 가지고 또 7년 이상 투병 기간과 가난 이런 거를 이겨내고 독학으로 강남에서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는 정혜일이라고 합니다. 독서천재 홍대리하고 읽어야 산다 독서법 책 지금 두 권도 썼고요. 뭐 영어책은 이제 올해 나올 예정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계속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뭐 지금 학원 수익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 가지고 해외 우물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. 아예 뭐 그런 일 하고 독서 봉사도 하고 있고 기업에는 독서 코칭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. 처음에 이제 독서 습관도 안 잡혀서 그래서 그냥 지하철 같은 데를 자꾸 타려고 했어요. 왜냐면 집에 있으면 자꾸 딴짓 하게 되니까 책 보다 보니까 원서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원서 들고 다니면 더 멋있겠다 싶어서 원서를 들고 다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읽지는 못했는데 그냥 읽는 척을 한 거죠. 왜냐면은 원서 들고 다니면은 옆에 계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막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뭐 그냥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영어를 하게 됐습니다. 고민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뭐 해외 연수를 가야 되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. 영어 실력이 아직 말문이 안 트인 아니면 중급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연수 성공률이 뭐 5% 안 돼 한 3% 정도로 하거든요. 그러니까 100명이 가면은 97명이 실패해서 오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이게 자꾸 안 퍼지고 자꾸 이제 연수 보내려는 이런 학원이나 연수원에 자꾸 막 보내려고 하고 가면 좋다니까 그냥 다들 가는 거지. 전혀 효과가 없는 게 거의 그런 이미 영어를 한국에서 공부해서 잘한 사람 방법을 그대로 듣고 따라해야지. 예를 들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영어를 원서를 소리내서 읽으세요. 그러면 보통 또 학생들은 뭐 뜻 몰라도 읽어도 돼요? 막 이런 소리를 계속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. 계속 읽으라고 해도 그 말을 믿고 따라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한국 사람들은 자꾸 중고등학교 때 원서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이 독해 문제집을 막 줄만 치고 단어만 외우고 문법을 외우고 있잖아요. 이거는 영어 공부지 영어를 쓴 게 아니잖아요. 말을 하고 원서를 읽고 외국인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한 된다 영어 된다라는 책에 소개가 되었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은 한국에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100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 작가분이 100명 중에서 11명을 추려서 정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. 그 방법을 보시면은 개인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공통점이 한국의 성인들이고 독학한 분들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주로 한 분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거기서 읽어보시면서 본인에 맞는 방법을 추려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방법이 잘못되면은 사실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요. 방향을 안정하고 노를 젓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. 막 노는 열심히 적고 있는데 야 너 어디 가고 있어? 그러면 몰라 그냥 열심히 져. 이러면 가다 보면 엉뚱한 데를 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 방법이 잘못된 거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문법책을 다시 보고 단어를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원서는 하나도 안 읽고 말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공부 방법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. 개선된 공부 방법으로 알려주는 학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책 같은 거를 한두 권 읽어보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무적정 하지 마시고 공부 방법 좀 공부하시고 연습하시라고. 네. 영어를 당연히 잘하면 좋긴 좋은데 왜 해야 되는지 자기 해야 되는 분야나 이런 거를 모르고 무작정 이렇게 하는 그 남들이 하니까 해야지 이런 오류에 안 빠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학생 아니면은 나이로 말하면 20 중반이 넘으셨어도 저도 그 나이 넘어서 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특히나 이제 대학 초반이면은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꿈, 인생 방향 정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고 그냥 노를 정하면은 왜냐면은 남들이 적고 있으니까 같이 막 전단 말이에요. 막 빨리 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 보면은 이상한 곳이 나오는데 너 여기 왜 왔어? 몰라 너가 왔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보통 지금 대학생들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방향을 제발 정하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. 그냥 평균 수명 뭐 요즘에 막 자꾸 뭐 100세 이런 얘기도 하고 뭐 90, 80을 보더라도 20대 꿈찾기를 시작을 해서 5년이나 10년이 걸렸다고 쳐요. 그동안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. 주위 사람이랑 약간 다른 것 같으니까. 근데 잡히고 나면은 그 긴 남은 여생이 훨씬 길잖아요. 그때 방향을 잡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.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그건 필요하죠. 사실 그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맞거든요. 근데 꼭 해야 된다면 그거는
뭐 예스라고 못하겠고요. 하시려면은 원어민 100%의 실력을 높이로 하지 마시고 언어 소통이 되는 실력으로, 그러니까 원어민 대비 한 50%로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자기 분야를 키우시면 돼요. 여기 뭐 미국인이 와서 한국에서 그 한국말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인이 저처럼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. 근데 한국말은 언어 소통이 될 정도로 50% 정도의 실력만 키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겠죠. 그거를 사용하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 언어가 필요한 거지. 언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은 가르치는 거거나 뭐 통역 번역사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원어민의 실력을 가져야겠지만은 일반 뭐 대학생들이야 언어 소통만 되면 되지 뭐 절대로 100% 이런 뭐 영어 정복 그런 건 필요 없어요. 하지만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. 네, 책은 안 읽으면은 정말 답 안 나옵니다. 큰 시야를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책이나 선생님 어떤 사람들,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의 티처가 아니라 그 먼저 경험한 사람들 이거를 말하는 거고 그 선생님 원래 먼저선 태어날 이거거든요. 그래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으셔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걸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. 저도 그런 걸 찾게 된 계기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또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선배의 조언들이 사실 믿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. 왜냐면 내 경험이 적으니까 그걸 못 믿어요. 안 믿겨져요. 진짜 그래?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믿고 하면은 그게 빨라지는 거거든요. 아까 영어 공부법처럼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원서를 손에서 읽으세요 이러면 진짜 그래요? 단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지금 보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거든요. 지금 꿈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이잖아요. 그러면 그 주위 사람의 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꿈이 없었다가 지금은 꿈이랑 현실이 구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. 제가 다 원하던 삶을 살고 있고 계속 그런 게 만들어지고 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또 꿈이랑 현실이랑 구분 안 되게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.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신뢰하고 움직여라. 혼자서 또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이런 얘기를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돼요. 경험을 많이 해라. 그래서 직접 경험으로 직접 만나고 가보고 이런 거 아니면은 책이란 간접 경험 그 시간상 재물상 이렇게 제한이 있잖아요. 직접 만나기에는 그 경험을 하고 그 얘기를 조언을 드렸으면은 그 얘기를 신뢰하고 그 얘기를 믿으시고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데 그걸 믿고 신뢰하시면은 훨씬 그런 문제들 막 자신감 없음 막 그다음에 뭐 꿈 못 찾기 진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.